오케이, 해리 지난 시간에 파일럿과 베이커 틀렸었습니다. 어려운 거 다 맞춰놨고 익힘 학습 꼭 하시고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오늘은 요일을 묻고 답하는 것들이네요. 오케이, 요일 조금 스펠링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해볼까요? Today T-O-T-A-Y 그렇죠. 그 다음 Sunday S-U-N-D-A-Y 오케이, 그 다음 Monday M-O-N-D-A-Y 오케이, 그 다음 화요일 Tuesday T-U-E-S-D-A-Y 오케이, 그 다음 수요일 Wednesday W-E-T-N-E-S-D-A-Y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Wednesday 너무너무 안 외워져서 선생님은 Wednesday라고 외웠어요. 뭐 해리는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Wednesday. 오케이, 계속해서 목요일 Thursday. T-H-U-R-S-T-A-Y 그렇죠. 오케이, Thursday. 오늘 저 Thursday죠. 그 다음 Friday. F-R-I-D-A-Y 오케이, 계속해서 Saturday. S-A-T-U-R-T-A-Y 오케이, 퍼펙트네요. 자, 그러면 얘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그래서 요거 What day is it? 뭐 today는 빼고 What day is it? 가지고 요일을 물어볼 수 있고 거기다 today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What day is it?은 응용이 매우 가능하고 많이 쓰이는 건데요. 만약에 그것은 무슨 음식이니 하고 싶으면 what food 그렇죠. What food is it? 맞습니까? 그거 무슨 책이야? What book is it? 그렇죠. 무슨 꽃이야? What flower is it?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종류를 물어볼 때 쓸 수도 있습니다. What day? 그리고 참 요일을 물어보는 건 what day is it인데 날짜를 물어보는 건 데이트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date is it? Today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며칠이야? What date is it today? It's December 17th 하면 되겠네요. 12월 17일이네요 오케이, 물어봤더니 It's Tuesday 자, 그리고 요일은 자, 영어 문장을 쓸 때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간다라는 규칙.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 들어가도 대문자다라는 규칙. 그다음에 세 번째, 고유 명사라는 게 있어요. 뭐 고유 명사는 뭐 해리, 구미, 대구, 뉴욕, 코리아 이런 것들이 고유 명사거든요. 뭔가에 고유한 존재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에게 붙인 이름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요일 이름도 이렇게 항상 대문자로 써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소문자로 쓰면 안 되고, 잘 했네요. 오케이. 근데 프라이데이는 소문자로 썼네, F를. 오케이. 계속해서 요일 묻습니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래서 이번에는 It's Friday. 오케이. 계속해서 또 요일 물어요. What day is it today? 날짜 물어보면 뭐라고요? What date is it today? 날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a Saturday. 오케이, 퍼펙트. 오늘 완전 퍼펙트.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바로 앉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참 나중에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오케이, 전에 해봐서 알고 있죠. 네. 오케이.
민철이. 오늘 민철이 오늘 단어 좀 어렵지 않았어? 응. 단어가 좀 어려웠죠.